남편이 직접 사와서 이렇게 눈앞에 포장해서 주는 거 하고 그게 어떤가 아니야. 자기야 저거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저녁에 탁 들어올 때 그 예쁘다 그런 거 탁 사가지고 들어오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 거 이거 어떻게 기억했어 당신 말하는 거 하나도 친구 없어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저는 사실 이 시계가 결혼 때 받은 결혼 때 서로 나눈 시계예요 근데 도둑이 와이프 시계만 훔쳐가고 제 시계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도둑도 되게 웃겨 내 시계는 누구 갔어 와이프 시계만 가져가고 그 도둑도 그 가져가서 와이프한테 줬을 거예요 정말 해줄 거죠 약속 네, 좀 받았어요 시계는 시계는 뭐 아, 시계는 뭐 며칠까지 해주실 건가요 네? 며칠까지 하여튼 뭐 저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시계는 하나 해주세요 시계는 제가 시계는요 데려가서 그냥 평생 기억이 남게끔 생 걸 사줘요. 벽시계 있죠 큰 거. 욕차고 다니게. 욕차고 다니게 대문 앞에다가 시계라도 질려버리게 하지. 큰 거 아니야 그냥 소리도 막. 이런 걸 원하는 거지? 이런 걸 원하는 거지? 그래서 시계 제대로 된 거. 그럼요. 또 뭐. 네. 네. 하나 또는. 제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효자예요. 예. 어머님하고 일주일에 세 번, 네 번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효자. 잘 챙기는데 아, 그거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처가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아. 저희 또 엄마 아빠한테는 또 처가에는 또 전혀 못 해요. 아, 그래요. 아주 조금도. 네네. 정말 심지어 올해는 저희 어머님 생신도 그냥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듣고 싶어요 저도 왜 그렇게 듣고 싶어요?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 이거는 조금...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? 예, 예. 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 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 장모님이 왜요? 왜요? 아까 말씀드렸던 네.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우리 저 처가댁은 그 엄마하고 아빠가 바뀌어 있습니다. 아.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고 아하. 아버님이 저희 엄마처럼 자상하시고 네. 그러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. 근데 네. 사위 사랑한 장모님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살갑게 대해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굉장히 투박하세요. 화이팅! 네.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요리도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또 다 안 먹으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세요. 아니 이거 저 이 사실 처음 들어옵니까? 아니, 평소에 좀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, 이렇게 무수할 줄은 몰랐어요.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부모님인데 네. 많이 섭섭하죠. 섭섭한 거. 섭섭한 거 투. 네. 자 이제 세 개. 투로 끝내겠습니다. 어머. 아, 저 그럼요. 그리고 와이프 모르게 장인어른이랑은 통화를 많이 합니다. 네네. 예. 장모님만 좀 무서워서 제가. 예. 그리고 한 번은 저 자기야에서 백년사위. 네네.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. 거기엔 도저히 출연했었다. 장모님이 예 워낙 세시기 때문에. 그래요. 자 영상 편지 장모님한테. 네. 네. 간단한 인사만 하세요. 네네. 아 예, 장모님 오랜만에.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살갑게 장모님 대하지 못하고 예, 그냥 늘 저 장모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. 있습니다. 이게 귀한 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감히 저 장모님 이렇게 좀 예,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지는 네. 않습니다. 아, 예, 귀한 장모님. 딸. 예, 아내 시계 살 때 제가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시계 하나 사면 여러 안 끼워줘. 끼워줘. 예, 예. 예. 아 그리고 참 그 장모님한테 귀한 딸을 처럼 주셔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. 아주 뭐 입이 네. 여기 걸리네. 아하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이경규 씨한테 좀 마음이 풀리셨습니까? 네, 풀렸습니까? 네. 당연하죠. 내가 다 갚았잖아요. 시계로 다 갚고. 아내분께서는 만약 김성규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? 많이 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뭐 시계에다가 이것저것 다 끊어서 제가 질문을 좋은 타이밍에 했죠. 자, 네. 100점 만점에. 100점 만점에. 100점이요. 아~ 100점 만점. 시계 때문은 아니죠? 아, 아니고요. 네. 너무 성실하고요.
네네. 뭐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번 이사할 때 한 번도 집에 네네네. 있은 적이 없었어요. 좋은 거죠.